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잖아요. 코펜하겐. 코펜하겐 왜 가셨어요? 대회가 있어서 갔어요. 한 12년 만에 갔네, 코펜하겐. 이번에 거기서 한 게 로스팅 대회였잖아요. 세 개 있어. 로스팅 대회 있었고, 고스피릿. 한국 분이 세계 챔피언 됐어. 그리고 라떼아트. 라떼아트는 이번에 결승까지 가서 6등? 성적이 다들 나쁘지 않았어. 이 로스팅 대회도 꽤 상위권에서 끝난 것 같아. 막 결승 가고 막 트로피 받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상위권에서 어쨌든 마무리가 된 것 같아. 로스팅 대회는 뭐 하는 거예요? 그 나도 잘 몰라요. 그 로스터기를 쫙 깔아놓고 네. 로스팅 막 하고 있는 거를 봤어. 나도 뭐 대회 규정을 잘 몰라. 사실 여행 가려면 되게 비싸요. 놀러 가려면 편하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네가 다 그래. 뭐 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 다 비싸. 핀란드도 싸지 않아. 코펜하겐 공항에 딱 내렸다? 내려서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니, 막 완전히 늙었다는 게 아니라 어? 막 버스를 찾아서 막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. 호텔까지 가는데 짐도 많고 뭐 택시 얼마나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차로 한 6분? 7분 이 정도 나오더라고. 택시를 탔어. 45,000원. 정말 놀랍지 않아요? 거기 내가 그래갖고 그 뒤에 대중교통을 좀 찾아봤다? 도대체 그럼 대중교통은 얼마냐? 그랬더니 지하철 한 번에 5,000원. 어쨌든 한 번 타는데 5,000원. 물론 이걸 이제 하루권을 끊는다거나 뭐 며칠권을 한 번에 끊으면 조금 싸지긴 해. 밥 한 번 그냥 먹으면 한 3-4만 원입니다. 걔네들이 GDP가 그렇게 높아요? 존나 없지. 덴마크 GDP 존나 높아. 덴마크 찾아볼까요? 야, 씨, 1인당 GDP가 77,000이야. 이야, 잘 산다. 아,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잘 살 거예요. 아, 일단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는 뭘 못하던데? 뭐 깝치질 못하겠던데 뭐를? 아, 씨. 그리고 하나 재밌었던 게 2017년에 한국에서 WBC 한 적 있거든요. 서울에서 카페쇼 같이 그 코엑스에서 했어. WBC를. 그게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니었어, 서울에서. 왜냐면 서울이 900만이잖아. 예전에 1,000만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900만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900만의 도시에서 그런 행사는 그냥 늘상 있는 그런 행사였나 봐. 몰라.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. 커피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, 그 행사를. 2017년에 WBC가 한국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, 사람들이. 근데 코펜하겐은 65만인가 66만인가 그래요. 코펜하겐이 덴마크의 수도란 말이야. 송파구가 65만. 하여튼 그 정도 돼. 66만 도시에서 이 그 커피 관련 익스비션을 한다니까 이 도시는 되게 큰 거야. 되게 크니까 막 공항에도 막 붙어있고 커피 행사한다고 공항에도 붙어있고 그리고 코펜하겐 공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걸 다 물어보더라고. 너 행사 왔니? 이렇게 하여튼 그랬어요. 그런 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그 코펜하겐 시청에서 그 오프닝 행사를 했어요. 그리고 시장이 나와서 이제 예, 한 말씀 하시고 그런 건 좀 특이하더라고. 그 코펜하겐에서는 제법 큰 행사. 그러니까 다들 막 레스토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다들 이때를 노리고 막 메뉴 커피 막 이런 거 막 비싼 거 막 갖다 놓고 막 그런 게 좀 재밌었어. 하여튼 북유럽이 다 좀 인당 커피 소비율이 엄청 높아. 안 그래도 커피를 많이 먹는데 거기서 커피 관련 행사까지 한다니까 카페랑 카페는 전부 다 막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뭐 하여튼 그랬어. 그래서 눈에 띄었던 곳이 그 예전에도 나는 2012년에 갔을 때도 인상이 되게 남아있던 게 커피 컬렉티브였고 이번에도 뭐 역시 커피 컬렉티브는 엄청 많아졌더라고. 이제 한 대여섯 군데 되는 것 같아 매장이. 코펜하겐만 얘만. 그 어떤 카페인데요? 그 2005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클라우스 톰슨이 우승하고 그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창업한 커피 브랜드인데 덴마크 출신의 그 WBC 우승자가 제법 돼요. 뭐 브리지스톰도 있고 뭐 클라우스 톰슨도 있고 그 다음 해에도 덴마크 사람이 우승했고 하여튼 덴마크에서 많이 우승했어. 근데 내 느낌에는 이 사람이 제일 성공한 것 같은데? 커피 컬렉티브가? 덴마크에서는? 덴마크가 인구가 590만 명이야. 600만 명 정도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덴마크 인구를 다 합쳐도 서울보다 작아. 뭐 뉴질랜드, 덴마크는 다 500만에서 600만 사이거든. 그러니까 코펜하겐이 65만, 66만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듯한 얘기인 거야. 맞죠? 근데 물론 여기는 그래도 인구가 한쪽으로 막 밀집된 게 좀 덜하긴 하네. 이렇게 보면은 한 전체 한 600만 정도 되는 인구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지금 수도에 있는 거고 한국은 5분의 1이 이제 서울에 경기까지 하면 거의 절반이 이제 몰려 있는. 어쨌든 그러니까 590만의 국가에서 커피를 홀세일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. 왜냐면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. 맞죠? 그래서
의외로 코피 컬렉티브나 이런 데 보면은 홀세일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을 것 같진 않았어. 내가 보기에 커피 브랜드가 코피 컬렉티브만 있어? 이거 되게 많단 말이야. 우리도 얘네들 뭐 먹고 살지?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어떻게 하고 있지? 뭐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.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리테일은, 그러니까 뭐 200g, 250g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는 비율이 훨씬 높겠죠. 왜냐면 거기는 인당 커피 소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니까 한국보다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한 사람이. 그러면 원두를 그냥 사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 갔어. 그래도 65만이면 송파구인데 송파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200g을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냐 이 고민이 살짝 들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, 몰라 이건 내 피셜이기 때문에, 내가 판단하기로 리테일은 조금 멀리도 보낼 수 있죠. 홀세일보다 훨씬 쉽지. 홀세일은 이거를 받아서 내가 다시 판매를 해야 되는 카페니까, 그러니까 운송료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되게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, 그죠? 근데 리테일은 내가 그냥 마시는 거야. 내가 그냥 좋은 커피 사서 마시겠다잖아. 만약에 시장이 이 사람들이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유럽 전체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. 맞죠? 그래서 여기에 있는 로스터리들은 그렇게 생존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봐요. 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좀 모여있잖아요. 훨씬 쉽지 않을까? 그럴 수 있겠네요. 그걸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.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이게 뭐 겹치는 상황 이런 게 별로 없어. 그래서 하다못해 그 예를 들면 커피 콜렉티브 매장 가면은 그 매장 있고 바로 뒤에 로스터리 있거든요.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. 네. 그 로스터리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오픈하면 식품 제조법에 다 걸려. 그렇게 아예 못해. 왜 그런 카페도 옛날에 있었는데? 아니 그거는 내 동네에서 이렇게 그냥 원두 파는 거고, 홀세일까지 하는, 그러니까 제조업을 받은, 우리는 못해 그렇게. 이거는 불가능한 구조야 한국의 식품 제조법으로는. 물론 걔네는 다른 게 더 빡센 게 있겠지. 뭐 소방법이나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. 근데 어쨌든 너무 달라. 너무 달라서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구조긴 했어요. 뭐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겠냐? 그렇진 않을 것 같고. 그리고 또 하나 좀 신기했던 거는, 내가 일단 적어도 내가 들러봤던 모든 곳의 로스터기는 다 로딩. 미국 브랜드 중에 로링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한국에서 MI에서 수입하나? 그런 거야. 왜 그랬을까요? 나도 궁금해. 영업을 잘하나? 아니면 이거는 나도 그냥 들은 얘기야.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들은 얘기. 이게 100% 열풍이에요. 100% 바람으로 로스팅해. 그러니까 왜 원두를 이렇게 로스터기 집어넣으면 드럼이 있으면 드럼도 뜨겁잖아. 그러니까 이 드럼에서 오는 열도 있지. 원두가 로스터 드럼에 이렇게 딱 닿아서 붙는 열들, 생겨나는 열들, 이런 게 있죠. 이런 거는 로스팅을 하면은 홀빈 상태의 색깔을 체크하고, 그라인딩해서 색깔을 체크하잖아요. 그럼 색깔 차이가 좀 있어요. 홀빈일지 더워. 그리고 그라인딩하면 조금 밝아. 이해돼요? 왜냐면 여기서 이제 닿는 열 때문에 원두의 겉면이 약간 까무잡잡하게 되는 거야. 근데 로링은 이게 없잖아. 이 시스템이 아니라고. 그래서 홀빈하고 그라인딩된 커피의 컬러 트랙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덜해. 더 밝아. 그래서 같은 매점도로 로스팅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얘기고, 여기서부터는 증명이 안 된 얘기인데, 말하기가 약간 무서워. 증명이 안 된 얘기여서. 근데 보편적으로 들리는 얘기가, 로링으로 로스팅을 했을 때 베스트 포인트, 그러니까 커피를 맛있게 내려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더 뒤에 있다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로스터기면은 한 일주일, 뭐 어떤 경우 열흘. 내가 WBC 나갈 때 9일 된 커피 들고 썼거든요. 보통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.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, 이 정도의 베스트 타이밍이 생긴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이에요. 물론 그 전에도 먹을 수 있지, 커피. 그 이후에도 먹을 수 있어. 근데 베스트는 아니라는 얘기지.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. 조금 떨어지고 있다. 근데 로링의 타이밍은 3주 뒤라는 거야. 어떤 곳에선 나는 한 달 얘기하는 것도 들은 거 있어. 그러면 원두를 해외로 보낸다.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런, 물론 이건 검증이 된 얘기가 아니고, 심지어 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써본 적도 없단 말이야.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다들 그걸 믿는 거 아닐까? 내가 모르는 어떤 자료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나? 뭐, 그건 잘 모르지만. 그러면 그 로스터기는 에어프라이 같은 느낌인가요? 굳이 얘기하자면 오븐, 아 오븐은 아니지. 컨벡션 오븐 같은 느낌? 신기하다. 그러니까 그 로스터기 구조가 그래요. 구조적으로 그래. 근데 그런 로스터기가 옛날에도 있었어. 그리고 로링만 그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야. 몇몇 회사가 더 있어. 그런데 로링이 조금 유명해지긴 했지. 이탈리아 로스터기 회사 중에도 비슷한 거 있다 그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. 그런 게 있다 그랬어. 그리고 로스터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
그러니까 예를 들면 6kg짜리인 경우에는 전도열의 비중이 좀 있어요. 아, 이것도 막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다. 바람도 있지만 전도열의 비중도 있다고. 그런데 한 60kg 정도 되잖아요. 커지잖아. 60kg를 다 때려넣고 로스팅하는 그런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바람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들었어. 그러니까 이것도 베스트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. 근데 뭐 이건 나도 막 로스팅하는 친구들하고 이거를 막 딥하게 얘기를 나눠보진 않아서, 그리고 이쪽으로는 나도 손을 뗀 지가 오래돼가지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얼핏 나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. 근데 이것도 들은 얘기야?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는 얘기야. 그렇게 전도열을 사용하는 로스터기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라멜라이즈드가 더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죠. 어두워진다는 것. 맞죠? 그래서 단맛이 더 강조가 많이 된다. 그렇게 할 수 있대. 아 모르겠다. 근데 이게 없으면, 이 포인트가 없으면 바람으로만 이렇게 하면 이거 잘 안 생기겠지. 그래서 여기 이거는 산미가 더 강조가 많이 된대. 똑같은 포인트라고 한다면. 이것도 들은 얘기지. 맞아. 이런 거 이제 방현영 이런 애들 보면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들고 왔냐고. 아니 그렇다고, 나도 그냥 들은 얘기라고. 내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. 신기하다. 그래서 이 동네는 이런 확신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거의 비슷한 로스터기를 사용했고 크게 다르지 않은 로스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.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곳은 대부분 거의 다 내가 간 데는 다.